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뉴 카렌스 2007년식입니다. 2007년식. 자, 한번 연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2007년식 LPI, LPG 차량입니다. 자, 키로수는 34만 951키로. 근데 요 차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저희 카센터에 입고가 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기 사이드 브레이크하고 배터리 모양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네모나게 돼 있어요. 그 불이 지금 체크가 떠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도 떠 있는 경우는, 이거는 고장 증상이 발전기 제네레이터 여기서 충전이 안 됩니다. 충전이 안 돼서 출근하는 도중에 수유리에서 독산동까지 출근하다가 이제 배터리 이 소모가 심해져 가지고 발전기 자체에서 충전이 안 되니까 배터리에 모아져 있는 전기를 다 흡수를 해서 다 소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시동이 덜커덕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주분 전화 와서 출근은 해야 되니까 차를 보험회사 불러서 견인 차로 해서 저희 노래하는 카센터, 현대 카센터입니다. 강북구로 이렇게 해서 입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겠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으니까. 요거는 다른 배터리 제가 예비용으로 해서 배터리 가지고 배터리를 다른 걸로 교환해가지고 지금 시동 걸어서 리프트에 올렸어요. 네, 요 작업을 할 겁니다. 요 작업은 이렇게 이제 본네트도 열어야 되겠죠. 네, 본네트가 이렇게 지금 시동은 걸려 있지만 배터리는 저희 카센터에 있는 거 좀 충전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시동을 걸어 보았어요. 우리 고객분들 발전기가 충전이 안 돼서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다시 본네트 내리고요. 자, 발전기를 탈착하려면 요 지금 엔진 밈이 17mm볼트 한 개하고 너트 세 개.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제 손으로 이렇게 요거는 임팩으로 먼저 풀어 놓은 거예요. 풀어 놓고 제가 손으로만 약간 돌릴 수 있게 해야지 제가 영상을 좀 이게 잘 안 되죠, 17mm가. 좀 빨리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 미미도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미션 미미 브라켓 위에 거 먼저 풀렀고요. 지금 이제 오리지널 미션 미미를 깊이가 있어서 긴 연결대를 연결해 갖고 이렇게 볼트를 풀고 있죠. 이렇게 두 개 이제 다 풀었어요. 이렇게 이제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볼트 푸는 거 두 개 이렇게 빼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남았네. 여기 17mm가 14mm가 14mm 너트 하나 또 풀고 이렇게. 그러면 요 미미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네. 요걸 드러낼 겁니다. 요렇게 엔진 미미를 이렇게 14mm 볼트 두 개하고 너트 하나 풀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와요. 요거 이렇게 분리해서 탈착해 놓으면, 발전기를 가려면 이 펜벨트를 일단 탈거를 해야 돼요. 펜벨트. 펜벨트 탈기 하기 위해서 엔진 미미를 다 풀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기 오토 텐셔너를 조정해 가지고 벨트를 느슨하게 하여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17mm 오토 텐셔너에다가 스파나를 물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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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벨트 장력이 느슨해지고 당겨지고 느슨해지고 이렇게 올리면 느슨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당기면 다시 팽팽해지고. 이걸 올려서 오토 텐셔너를 올려서 벨트를 느슨하게 해서 벨트를 탈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오토 텐셔너를 위로 제껴 가지고 벨트 탈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게 파워 콤프예요. 이게 파워 콤프 12mm 볼트 3개 풀르면 이렇게 탈착이 돼요. 이렇게 탈착이 되면 저기 밑에 이제 발전기가 보이죠. 저놈이 바로 충전 불량 원인이에요. 저거 이제 또 탈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발전기 고정 볼트 14mm 위에 거 푸는데 제가 손으로 해도 안 풀려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자,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 갖고 뚜둑뚜둑 소리 나죠. 이렇게 해서 분리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14mm 발전기 볼트 위에 거는 하나 풀렀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거 14mm 하나가 또 있어요. 안 보여요. 숨어 있습니다. 저 그래서 발전기를 풀려면, 풀고 탈착을 하고 나오려면 요 지금 라바우스, 제가 만지고 있는 라바우스, 요 부동액 냉각수라고도 합니다. 부동액 라바우스 위에 거라 그래서 라바우스 상 이렇게 부동액이 흘러내리죠. 자, 요거 요거 제가 먼저 탈착 분리하고 발전기 14mm 볼트 밑에 거 이제 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발전기 듀카레스 발전기 14mm 밑에 거 잘 안 보인다 그랬죠. 그것도 이제 제가 볼트를 풀러서 이렇게 그 이제 빼내고 있어요. 그 밑에 또 12mm 플러스 단자 그 볼트를 풀르면 완전 탈착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mm 플러스 단자 분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간섭을 당하네요. 두 손을 써야 됩니다. 두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사용하여 발전기 제네일에다 이렇게 탈착했어요. 겨겨우 나왔습니다. 겨겨우. 아유, 무거워요. 아유, 한 손을 하려니까. 자,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항상 발전기, 자, 원웨이 베어링.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품 이렇게 보면 뒤에 드라이버 놓고,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이게 안 돌아야 됩니다. 안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풀리가 원웨이 베어링 풀리가 돌아가죠. 자, 원래 카레스 거, 자, 시계 방향으로 안 들어가죠. 이건 정상이고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안 돌아갑니다, 이거. 그런지 지금 요 원의 베어링도, 요 원의 베어링도 지금 망가진 거예요. 하지만 충전도 불량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기판에 엔진 그 사이드 브레이크 불이 들어오고, 네모나게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그림이 띄워진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안 돼서 배터리에 있는 모든 전기를 다 잡아먹고 나서는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고속도로 뭐 이런 일반 도로 뭐 이런 순환도로 이런 데도 똑같아요. 운행하다가 배터리가 다 없어지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금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저기 밑에 지금 제가 카메라로 비추는 거 보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다이 브라켓트가 공간이 배가 갈라져 있어요. 그 공간이 지금 요 밑에 발전기 볼트가 그걸로 그 사이 배 갈라진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쩔었거나 그랬을 때 이 볼트가 바깥으로 다 안 빠져나와요. 이게 요 볼트가 밑에 공간이 협소해서 차체에 닿습니다. 이걸 이렇게 풀면 이게 다 안 빠져서 안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 밑에 쪽 고정 그 브라켓 쪽에는 배가 갈라져 있어요. 자, 요 볼트가 들어갈 홈 정도가 파져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느 정도만 가체결 하고요. 요 상태로 그 지금 배 갈라진 쪽으로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저 밑에 13mm 볼트는 아직도 가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13mm 잘 안 보이죠? 이게 상당히 찍기 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여기도 어느 정도 가체결 한 상태.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제가 수동으로 아마 완전히 체결할 겁니다. 위에 제네레이터 13mm 볼트도 수동으로 완전히 체결합니다. 체결하고 12mm 저기 보면 12mm 플러스 원선 고무 덮개가 되어 있어요. 그 사이로 12mm 스파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동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있어요. 아유, 이게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영상 찍으려니까 좀 힘들어요. 자, 그래도 다 안 풀어지게 단단히 조였습니다. 이렇게 파워 컴프도 12mm 볼트 3개 이렇게 해서 조립했습니다. 이제 벨트 조립하고 잭 다 꽂고 배선 꽂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방전이 됐죠. 지금 제가 파기 전에 제가 작업을 하기 전에 배터리 탈착해 가지고 지금 충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작업할 동안 그러면 제가 작업 끝나고 원래 배터리를 올려도 아마 시동은 걸릴 거예요. 제가 충전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펜벨트도 걸었어요. 이렇게 오토 텐셔너 17mm 스파나 가지고 장력 조정 텐셔너를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늘어났다 줄었다 하죠. 그래서 장력이 딱 놓으면 딱 팽팽해지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벨트까지도 다 끝났어요. 이렇게 엔진 밈이 이제 장착하고 있어요. 14mm 저 안쪽에 밑에 하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하고 요 뒤에 14mm 너트까지 이렇게 해서 장착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엔진 미미를 잡아주고 있는 브라켓. 브라켓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홈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홈을 맞춰야 돼요. 홈이 잘 안 맞죠. 이게 자 이렇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서 두 손으로 맞춘 다음에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 밑에 조그만 리프트로 해서 엔진을 오르락 내리락 한 다음에 요 브라켓을 이렇게 17mm 볼트 하나, 너트 세 개가 딱 맞아야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자 보이십니까? 뒤에는 어느 정도 수작업을 해서 너트도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때 볼트 나사산이 안 문드러진다 그러죠. 야만한다 그러기도 하고 야만은 일본 말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너트를 조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팩이나 전동 임팩으로 조여주면 되죠. 마지막으로 자 연결대 자 마지막으로 중간 연결대 껴서 17mm 롱복살로 이렇게, 이렇게 조여주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더. 아이고 롱복살이 복살이 떨어졌어요. 풀리면 안되니까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엔진 미미하고 엔진 미미 브라켓까지 다 장착이 됐어요. 이제 마무리는 그냥 제가 그냥 잡스러운 거라 요걸로 해서 배터리 다시 장착하고 시동 걸었을 때 그 엔진 체크불이 점등이 되는지 소등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뉴카렌스 이제 발전기 벨트하고 다 조립했어요. 배터리는 제가 갖고 있는 거 임시용으로 해서 갖고 있는 거 이렇게 12.67 정도 나오죠. 시동 안 걸었을 때. 그럼 시동 걸었을 때 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충전이 안 되는 상태고요. 자 이제 온 녀석으로 왔어요. 이렇게 시동 걸기 전에는 모든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엔진 체크 불, 뭐 배터리 불, 사이드 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시동 걸으니까 나갔죠. 저 오른쪽 위에 있던 사이드 브레이크하고 배터리 네모나게 있던 거 보고하고 충전이 되니까 이렇게 발전기에서 전기가 볼트 수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체크불을 지워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14.49, 14.50 자 이렇게 발전기에서 충전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전기 깨면서 이쪽에 라바우스 상을 뺐었죠. 그래서 부동액 냉각수가 조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액 냉각수 통 설치해서 부동액까지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완료하여 이제 우리 차주분한테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잘 나오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전되는 볼트 수.